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지 여러분, 이제 연말 연휴가 시작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걱정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화이팅!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 빨간색이 나오게 한번 일어주세요. 빨간색이 나오게. 자, 빨간색이 나오게 이쪽을 보세요. 유튜브 기자 여러분들은 저 장면을 좀 찍어주세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총전선은 결사반대입니다. 얼싸! 보세요! 얼싸! 자, 내려주세요. 뒤로 파랗게 들어주세요. 파랗게. 자, 전부 흔들어주세요. 파이팅! 무장해제! 결사반대! 결사반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저 종북좌파 세력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규탄합시다. 차들어져!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차들어져! 차들어져! 자, 이제 내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국민을 속여가면서 화려한 평화소를 하고 있는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은 9.19 평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국민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안부를 허물고 백조나 들어간다는 경협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일당의 반역 행위를 계속해서 두고만 봐야 합니까? 안 되겠죠? 당장 9.19 평양 공동선언을 폐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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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과감한 것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이름 마치 전승옥에 올리는 항복무사와 같은 것을 써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우리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역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반역행위의 첫 번째는 우리의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하여 우리의 창업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저들이 훨씬 월등하지만은 우리의 정찰 능력과 공군력은 우리가 월등합니다. 그것을 쓰지 못하게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는 깜깜이 군대, 눈이 없는 군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총도 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전무도 없는 봉사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반역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벌써! 둘째는 판문점 공동행구역을 비무장지대하고 말로는 GP 동수 철수를 외쳤습니다. 적들은 GP가 160여 개고 우리는 60여 개밖에 안 됩니다. 1대1로 줄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울타리를 완전히 열어젖히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열어젖히고 안보의 빗장을 풀어젖히는 이 반역 행위를 어떻게 두고 봐야 합니까? 그리고 남북 공동경제수역이라 해서
우리의 안방이 뻥 뚫렸습니다. 우리의 안방을 내주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니까. 시끄러!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시끄러! 시끄러! NLL을 팔아먹고 NLL 포기 선언과 같은 해상공도기획 경비구역 수역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유엔사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안방을 깨워주고 우리의 울타리를 허무는 이러한 서명을 하고 온 반역자 송영무를 당장 구속하라. 이것은 헌법 84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안보 담당자 군비 통제관 그리고 국방장은 모조리 구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핵이 있건 없건 우리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핵이 없다고 안보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북핵도 사라지기 전에 북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왔는데 당장 항복문서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러고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며 이러고도 우리의 국방장관입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이라고 탄핵하라! 탄핵하라! 송영무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충성!